감사합니다. 어디 괜찮은데요? 네. 여러분, 벌써 마지막 곡이네요. 아, 네. 너무 아쉽지만 제가 앞으로 또 그런 공연 활동들을 많이 할 예정이에요.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에 롯데월드 타워 이쪽에서 7시 네, 공연을 또 할 예정이니까요. 혹시나 또 보러 오실 수 있는 분들은 보러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그리고 이런 일정들을 제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좋아요와 구독, 또 팔로우를 해주시면 네, 찾아볼 수 있으니까요. 많이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이 곡은 제가 로즈마일로서 처음으로 낸 신곡이에요. 네, 뭐였더라 라는 곡인데요. 이 곡을 부른 이유는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제일 많이 사랑하고 아껴주셨으면 해서 이 곡을 샌리스트의 마지막 곡으로 넘어왔습니다. 네, 꿈을 향해 혹은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려온 여러분들께 꼭 들려드리고 싶은 곡이에요. 앞으로도 쭉 전진하시면서 여러분들과 저와 함께 지치지 않게 스스로에게 내가 제일 잘하고 제일 나다웠던 것, 그리고 내가 제일 좋아하던 게 뭐였더라? 라고 질문을 던져보시길 바라면서 뭐였더라? 들려드릴게요. 네, 뭐였더라? 들려드리고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